그럼 세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세 분께서 동시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상승, 하락을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 조금이라도 오를 것 같다면 상승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락. 상승합니다. 두 분 하락이고요.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만 상승인데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고요. 왜 하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OX만 주셔가지고 중간이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니고요. 네.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 변수를 일단 빼고요. 우리가 금리는 한 차례 정도 하반기에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2023년 작년 추석 이후에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한번 꺾이면 한번 설정이 되면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또 총선 전에 정부가 무리하게 또 부양책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4년 올해 상반기는 저는 조금 내리막으로 갈 것 같고요.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매수자들이 이 올랐는 호가가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호가를 내려주게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매수 대기자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반기는 좀 조정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좀 반등하는 장이 예상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변수는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내리는 경우. 그렇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인하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인상이 되는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하락폭이 네, 상당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역시나 하락이셨는데요. 저도 뭐 앞에 이렇게 많이 깔아놔야 되니까 급격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변수가 없는 한 약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심리외 금리, 금리의 DSR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즉각적으로 거래량이나 가격에 반영이 됐었는데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은 올해 많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도 있고 선거에 대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싶다라는 심리는 굉장히 좀 있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DSR이라는 거에 막혀서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당장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다 이제 급매나 뭐 이런 쪽으로 주택 매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약시장이라도 조금 더 좋았었는데 네, 올해는 분양가도 작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청약시장이나 구축이 둘 다 약보합, 그러니까 조금 올라서 거래되는 건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강보합보다는 조금 약보합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변동성 없이 그냥 좀 유지되는 수준을 예상하시는 네, 건가요? 네, 거래량이 줄면서 뭐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상승된 거래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약보합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대되는 의견인데요. 네. 상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다만 이제 많아요? 특징적인 네,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실물이라는 것들은 물가를 반영을 합니다.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다만 최근 한 2년 사이, 2022년과 2023년에는 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실물 쪽에서 물가를 반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2023년 같은 경우는 제가 화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차별적으로 회복을 했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비차별적으로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공급 충격과 관련된 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보시면 실수요자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비싼데 공급도 안 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입주가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 사이드에서 이 실수요자가 좀 압박을 받게 되면 네, 기존 주택시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주택 시장 쪽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던 이 인플레 요소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최소한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물가 반영 요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사실은 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수는 있으나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미분양이 적은 지역들 결과적으로 분양과 입주가 다 양사이드로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그럼 이 부분들은 제가 공급 쪽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교통이 될 수도 있고 개발 공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 대출 규제 완화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적인 것들이 나오는 와중에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가 반영 요소가 그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최소한 물가 상승 폭만큼은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으셨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반박하거나 아니면 좀 생각이 바뀌신 게 있으실까요?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시점이 문제거든요. 시점이 그 인플레이션 문제. 반영이 2024년 네. 올해 되느냐 뭐 1년 후에 되느냐 2년 후에 되느냐의 문제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반영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변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든지 금리 변수가 생기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겠고 많이 올랐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2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뭐 1, 2년 더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마다 이제 시차는 다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견인데 이제 시차 지금 적용이 되느냐, 다음에 적용이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승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만 이제 공급이라는 부분이 지금 공급 부족이 장기적인 3년, 4년 후에 공급 부족인데 사실 구축에 대한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